이병헌, 정우성, 송강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 3명을 한 영화에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름도 독특한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막바지 준비 한창인데요. 스타뉴스에서 새 남자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연기면 연기, 흥행이면 흥행.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 세 사람이 한 영화에서 뭉쳤습니다. 바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그것인데요. 인태구역을 맡은 송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국 둔왕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들 하시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상한 놈을 맡은 송강호. 뭔가를 씹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에게 총을 쏘는가 하면 내리달리기를 하는 등 정말 고생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약과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놈놈놈에서 박창희 역할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네, 지금 둔왕에서 자의관 촬영이 끝나고 둔왕에서 지금 벌써 한 두 달 이제 돼가는데 스태프들은 말도 못하고 배우들, 스턴트맨들 말들까지 너무나 고생이 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악역을 맡은 이병헌은 살을 빼서인지 한층 샤프해진 모습인데요. 능숙하게 말을 모는가 하면 총뿌리를 겨누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겨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놈놈놈에서 도훈 역할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놈놈놈 열심히 지금 많은 스태프들이 거의 뭐 매일 굉장히 어려운 한 컷들이 어려운 컷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놈으로 출연하는 정우성은 배우들 가운데 가장 고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달리는 열차 위를 뛰어다니는가 하면 한 손으로 창살을 잡고 창문 안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끝! 이렇게 고생하며 찍은 영상을 보는 배우들의 모습, 흐뭇한 미소가 함께하는데요. 죽인다, 진짜. 그러니까. 와. 캠핑카부터. 어디 세웠어?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이 세 배우의 출연 외에도 한 가지 더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가 처음 공개됐던 칸 영화제에서의 뜨거운 반응입니다. 동양에서 찍은 서부 영화라는 독특함으로 다가갔던 영화는 3천석의 관객을 불러모았고 영화가 끝난 후 1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멜 깁슨의 영화 회사 아이언 픽처스를 비롯해 총 11개국에 판매되는 쾌거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많이 기대하고 계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다십시오. 재미있고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께 꼭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개봉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7월에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